태호 엄마 아빠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 이제 저희 국회 또 갑니다. 오늘 행안위 법안 소위가 잡혀 있어서 거기에 우리 애들 이름 딴 법안 태호 유찬이법, 혜인이법 오늘 논의되거든요. 매일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국회의와 법안 소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부모들. 방금 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심사 일부를 마쳤습니다. 우선 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혜인이 법안 오늘 가결했습니다. 태호 유찬이 법안은 시간이 꽤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합버스 범위 및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부 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체 지금 방대하고 관련 유치원을 비롯한 다섯 기관의 재정적인 부담과 방위 다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이해 집단이 얽힌 문제라 실태 조사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태호 유찬이법. 이런 결론이 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이 통합 차량에다 비용 증가가 되면 반발하지 않겠느냐, 또는 학원들 운영하는데 영세한 학원 사장님들 또 반발이 없겠냐, 이런 논의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건 수십 년째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떠나는 우리 계속 하염없이 바람을 보는 겁니다. 입법 과정에서 각종 이해 단체들의 로비와 압력이 국회로 들어옵니다. 항의 전화로 의원실의 업무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아니가 어떤 말은 안 돼. 걔는 절대 안 돼요. 걔는 내가 낙선한 거 봐봐. 나 촉대문에 낙선한 거. 이제 딱 발의된 지 한 3회 정도 됐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왜 그걸 발의를 하냐고. 앞에는 제 뭐가 됐는데 제가 뭔데?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로 촉발된 유치원 3법은 이해 집단의 힘을 실감케 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세력화된 이해 집단의 반대에 부딪히면 입법은 더 어려워집니다. 강석진 의원, 정신 차려요.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 미쳤어요, 지금? 어떤 놈이가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이따위 법을 내놓고 있어요? 협박보다 더 무서운 건 사실 이해 집단이 가진 표의 힘입니다. 그럼 선거로 딱 되면 세력화된 조직은 동원하는 걸 떠나서 어쨌든 소식을 알리기도 쉽고, 그런데 부모들은 세력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쟁점이 부딪힐 때 누구 편을 들까? 당연히 다음 선거에 유리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든지 정말 공익을 이야기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인데, 결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맞바꿔야 될 순간이 될 때는 뒤로 빼게 되는 거죠. 아유, 정말 수고하셨는데. 저희 아직 안 끝났어요. 법안 20대 될 때까지 계속 올 거고요. 어떻게든 태호 유찬이 같은 아이 막아주십시오. 어떤 이익단체 때문에 얘들 때문에 이 아이 생명 밑에 둬야 돼. 이게 지금 오늘의 이 현실인 거예요. 이 태호 유찬이법과 한음이법이 처한 현실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위험한 버스를 타게 둘 순 없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심사하기로 한 날입니다. 이 문턱을 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총 6,721건이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건 2,752건에 불과합니다.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잡는다는 것은 법사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월권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관행적으로 잡아왔어요. 여든 야든 법사위원 중에 누구라도 반대하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법사위가 상원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죠. 법사위의 통과율이 낮다는 사실을 부모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민식이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법정형의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시죠? 네.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침내 민식이법이 법사위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하준이법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2시 개회 예정이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의원들도 들어오지 않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본회의장으로 가던 부모들도 갑자기 발길을 돌립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퇴장하고 빗발리고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막지 말고.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저희는 정말 수많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하준이 어머님 아버님, 태호, 유찬이, 한은이, 혜인이 어머님 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국회의장께 제안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말문이 막힌 부모들. 우리가 지금 뭐 과연 국민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일이 무언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해주면 좋겠어요. 뭐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패스트트랙 탓하고 그리고 뭐 필리버스터 탓하고 뭐 이렇게 여야가 지금 정권교체가 몇 번 됐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날 국회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민식이법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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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발목 잡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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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이법 발목 잡는 민주당은 잔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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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그 협상 카드로 써야 되는지 불러주고 싶어도 마음 아파 불러줄 수 없는 우리 아이들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이름에
법전환하고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무릎 꿇으며 당신들한테 빌릴 없었습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부모님들도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아이는 가슴에 묻었지만 더 이상 이런 슬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모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혜인이법과 태호 유치한이법도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어린이 안전법안의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정하고 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과연 20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지만 부디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거에서 표를 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일입니다.